그다음에 있어요. 신학교 졸업 후에 영양소모교회는 어떻게 부임하게 됐습니까? 신학교를 입학하던 날, 예. 하양에 있는 교육자가 없는 교회에 예. 서라브 집을 그 아니 기와 집을 예. 위를 뜯어내고 예. 서라브로 고쳤는데 예. 거기 한 7평 정도 돼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송 박사님 깜짝 놀랄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온 동네를 뒤집어 놨더니 예. 80명 전도했어요.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하양 교동교회. 아. 그 80명을 전도했고요. 예. 거기서 11년을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있어 가지고 강도사 목사 되기까지 11년이 있었어요. 예. 신학교 총신 거기까지 거기서 다 졸업하고 예. 그런데 제가 영양으로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예. 어느 날 제 손으로 세운 장로님, 장립사님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해요. 그런데 예. 원장이 내보고 기도를 해주라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예. 그런 바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청통에서, 와촌에서, 하양에서, 대구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 기도하다가 병이 났어요. 예. 병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있어서는 내가 이 환자들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영양으로 길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영양으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 예. 영양에 와서 지금 이제 30년이 됐죠. 그게 30년이면 몇 년? 91년도. 91년에 오셨고. 예. 91년도 그러면... 2월 5일 날 제가 영양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0주년인데 예. 그때 오실 때 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영양교회에 있던 교인이 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예.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 30여 명이 나왔는데 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영양만 해도 아주 그 당시는 뭐 비포장도로 뭐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3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를 얻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위에다 담요를 덮어가지고 예. 거기서 나무로 짠 강대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 근데 그런 열악한 교회를 오시라 그래서 갔는데 사모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서 가실 때 놀라켜가지고 힘들겠죠? 예, 무서워요. 그래서 한참 뒤에 왔어요. 그때는 뭐 사택도 없었잖아요. 그 정도 돼 있어요. 사택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 제가 들어간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저녁에 불을 떼는 방인데 예. 불을 떼놓으면 방바닥에 발을 댈 수 없을 정도 뜨거워요. 예. 구두를 얇아가지고. 예. 그런데 내가 방에서 못 자니까 침대를 하나 작은 걸 갖다 놨는데 거기서 예. 잤는데 예.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되면 방 안에 너무 건조하니까 물 떠다는데 꽝꽝거려요. 예. 문이 이게 안 맞아요. 예. 찬 바람이 그냥 들어와요.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예.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찾아도 우리 부목사 보고 내가 당회도 찾아가서 보내라고 했어요. 예. 첫 번째 제가 영양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학습 받은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전도해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야, 얼마 만에 27명을 전도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내가 91년도 2월 5일 날 들어가 가지고 연말이니까 한 11월 달쯤 됐죠. 한 거의 10개월 만에. 예. 10개월 만에 27명을 학습 받는 사람은 27명. 그리고 또 더러 뭐 교회 나가다 안 나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영양에 들어가서 만 3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이게 목사님 완전히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그 영성을 이제 갖춰가지고 아이고. 전도 목회로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같으면 예. 전도에서 말하자 거의 개척하다시피 할 정도였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결실을 맺었고 그 후에 이제 성장이 계속돼서 예. 건축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만에 본당을 지었어요. 예. 그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걷어내고 조립식을 지었다가 예. 조립식에서 본당 이제 붉은 벽돌로 이제 집을 짓고 예. 그 이제 2층, 3층의 교육관을 또 그 뒤에 짓고 사택을 예. 짓고 그 다음에 식당을 또 하나 짓고 그래서 지금 작년 교인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200명에서 220명 정도 예.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교회가 그거 잘하고 있어요. 예. 주일학교 애들 또 어려운 애들 장학금을 줘요. 예. 한 학기당 30만 원씩 예.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안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독거인들 영양적에 예.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70가정 돼요. 예. 매주 토요일 날 반찬을 해다 줬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줄어들지 않아요. 예. 그 늘 많은 사람이 이사를 나가고 죽고 뭐 이렇게 해도 200명대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지금 있는 건물을 언제 계속해서 또 증축하고 뭐 해서 지었습니까? 아니요. 새로 그때 지은 게 그대로 있어요. 예. 야. 이제는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교육자가 와서 예배당부터 지어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 목회 아주 경험한 네. 목사님 직접 체험한 영성, 네. 영성을 바탕으로 전도 목회를 시작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봉사하는 저 복지 목회네 말이잖아요. 복지 목회 우리 용어로 말하면 재밌는 얘기할게요. 예, 예. 하양에 있을 때 예. 내가 그 교회 땅을 샀어요. 예.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어떻게 사게 됐냐면은 땅 주인이 그 우리 교회 앞에다가 논이었어요. 예. 모를 심어요. 예. 모를 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이 고마워 이거 뭐 심지 말고 이거 우리 교회로 파서 예. 내가 살 테니까 예. 돈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땅 사라고 왔어요. 예. 왔는데 내가 그 당시에 저 월급을 예. 12만 원 받았어요. 12만 원. 그런데 예. 그 땅을 평당 2만 원씩 하겠다고 했어요. 2만 원씩. 예. 그런데 땅 주인이 2만 원 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2만 원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렸어요. 장로님 신용조합한 데가 100만 원 빌려가지고 예. 100만 원 갖다 놓고 계약서 쓰는데 기도 한번 하고 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 한 그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2만 원 이상은 못 준다 하니까 예. 내가 팔러 왔는데 예. 좀 깎을게요. 예. 18,000 원만 받을게요. 평당. 예. 지금 한 40년 됐잖아요. 예. 평당 18,000만 받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교회로 땅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예. 내가 기도 한번 하고 팔자고. 예.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내가 정말 그 사람 축복했어요. 예. 축복했더니 기도 끝나니까 15,000원만 하자 그래요. 예. 15,000원만 하자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땅값을 계산하니까 예. 680만 원이라 100만 원을 주고 580만 원 남았잖아요. 그 580만 원을 예, 그 신학교 같이 다니는 전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적어요. 형님 큰일 났어. 예. 580만 원 어디 가서 구할 거야? 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나도 그때서야 기가 막혀요. 돈 100만 원 빌려다 줬는데 이거 예.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예. 형님 여기 와서 교동 와서 전도 6개월 만에 80명 하고 온갖 큰 동네 막 온갖 순환을 다 겪었어요. 예수 동네 막 전도하다가 막 동네 밖에 끌려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간증을 나한테 써달라 그래요. 예. 써주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CBS. 아 당첨이 됐습니다. 그로 보냈는데 그때 당첨됐어요. 아. 그 두 번 새롭게 하소서의 라디오 방송에서 두 번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는 또 기도 방송도 안 잡혀. 그 동네는 시골 깡촌이라서 예. 버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그런데 아이 제가 교회에 있다니까 택시 한 대 딱 들어왔어요. 예. 딱 멈추더니 어떤 사람이 박병석 전사님 누구십니까? 접니다 예. 하니까 봉투 두 개만 달라 그래요. 타차고차 예. 봉투 달라고 교회 가서 봉투를 두 개 줬더니 한 개는 5만 원, 한 개는 3만 원 담더니 자기는 하는 말이 내가 동북교회 집사인데 예.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들었는데 예.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번 돈이 8만 원인데 예. 3만 원은 헌금을 하시고 바깥 5만 원 헌금하는 게 아니고 3만 원 헌금하시고 5만 원은 전도사님 쓰십시오. 예. 그 길로 시작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그 방송을 듣고 돈을 보내주는데 예. 680만 원 다 갚았어요. 야. 그 땅이 제가 영양으로 오고 난 다음에 고시 지가가 1억 4천 5백만 원이 되더라고. 예. 내가 그 교회에 짓겠다 해 그걸 이전해 줬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내한테 사례를 하겠다 하더라고. 당신 애들 내가 받은 은혜인데 은혜를 돈 주고 살라 하느냐. 예. 10원도 안 받았어요. 내 양심적으로 10원도 안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완전히 영화 속이야. 무슨 장면이고 그런 얘기 같은데요. 예, 맞아요. 들어보니까 완전 영화 속의 한 장면들 같고요. 예. 감동적인데
그러면 30년 지나오면서 목회할 때요. 예. 사람이라 보니까 뭔 갈등도 있고 또 뭐 고통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한번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 안 들으라고 하면 이 교회를 떠나라. 아. 네 번씩이나 그랬어요. 예. 심지어 어떤 노예 어떤 목사가 암에 걸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건강 세미나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암을 상흥버섯을 통해서 고쳤어요. 그런데 예. 그 목사가 고쳐놓고 나니까 바람을 피웠어요. 예. 이게 참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바람을 피웠는데 우리 장로가 노예 앞에 나가가지고 그 목사 벌 받으면 우리 박병석 목사도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줬으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아시네?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놔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을 받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예. 내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뒤집어져 승용차가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 왜 운전했을 때도 예. 다친 데가 없으니까 나 하나도 예. 안 다쳤거든요. 예.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줬다. 예. 교회에서 사준 승용차를 빌려줬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상상을 하기를 뭐냐 하면 내가 교통사고를 안 냈지만 차를 견인해 놓은 사람에게 내가 교통사고 냈다고 말해달라 보험회사에 예. 이럴 정도로 나에게 그렇게 하고는 장로님들 다른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목사를 모실 수가 없다 내보내자 예. 그래 내가 목사장로 기도회가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열릴 때인데 예. 내가 서울 올라가다 지하도 건너가다 쓰러졌어요 예.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대학병원을 옮겼는데 예. 그때 나 처음 알았어요. 부정맥, 협심증 예. 한 번에 완전히 그걸 안 알아본 사람은 몰라요. 이 심장이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돌아가면 도는 듯이 뛰고 예. 그리고 가슴이 찢어져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누웠는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 이제 목회 그만두겠다. 예. 그 대신 이 장로는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내가 누웠던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그 시간이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집사람만 옆에 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장로를 내가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참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게요. 내려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내니까 예. 내가 그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심장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하고 손 내미니까 악수를 안 받아줘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한테 도전한 사람은 나는 반드시 보복해야만 그래야만 나는 마음이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어떻게 나는 그런 장로님을 나는 얘기 들어보진도 본 적도 없어요. 예. 결국은 그 장로님이 내하고 목회를 결국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예. 떠났어요. 예. 한 15년쯤 만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30년이니까 한 절반쯤 되죠. 예. 그 뒤로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를 찾았어요. 그 갈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셨네요. 예,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예, 맞습니다. 풀어주셨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30년 목회 성상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예. 정말 은혜롭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감사의 특별한 뭐 사건이나 얘기를 한번 해주십니까? 저는 참 감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인들이 예. 너무너무 목사를 잘 섬겨줘요. 예. 순수하고 예.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장로님이 떠나니까 찬양 지휘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참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됐거든. 잘 충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우리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예. 말썽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문서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예. 우리 장로님 입으로 수도 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문서를 우리가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시골인데 예. 이게 정말 이거는
아마 도시교회도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대신방을 하면은, 집집마다 하면은, 목사한테 다 사례를 해요. 예. 그걸 뭐 어떤 분은 나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0년 성상에, 네. 그 목회길에서 네. 성도들이 잘 섬기고 네. 또 목회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네.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네. 역으로 말하면 네. 그런 교인들이 되게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장로가 네 분이거든요. 네. 여덟 분 있다가 네 분은 됐어요. 네. 이제 새로 더 뽑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네 분의 장로님 중에 수장로님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이 예.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에요. 예. 나머지 세 사람은 제가 영양 왔을 때 청년들이었어요. 예. 다 내가 주례했어요. 세 사람 다. 예. 남자들이지만 다른 사람, 보통 여자 쪽에서 주례하잖아요. 예. 다 내가 주례했어요. 이 장로 네 사람이 저하고 뗄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예. 예. 하여튼 그 30년을 이렇게 걸어오셨는데요. 예. 지나놓고 보니까 목회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예. 목사는 뭐 여러 가지 우리 흔히 그리 말합니다. 예. 돈에 깨끗해야 되고 예. 나는 절대로 지금까지 돈이 어떤 욕심을 안 냈어요. 예. 욕심을 누구든지 뭐 욕심 안 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 나죠? 예. 그런데 욕심을 내가 비웠어요, 마음을. 나는 볼 때 정말 진실한 사람 없지만 진실을 하려고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자 문제, 이런 스캔들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나는 내 자신을 정말 양반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섬겼어요. 예. 장로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돈 내요. 예. 항상 내가 먼저 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돈 내려고 하면 절대 못 내요. 내가 항상 먼저 장로님들 초청도 내가 하고 돈은 내가 내니까. 두 가지로 목사님 딱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목회는 자기 관리다. 네. 그래서 진실해야 되고 네.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물질에 깨끗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성 문제 예. 맞습니다. 잘 주의하고 네. 네. 깨끗해야 된다. 다 그다음에 통틀어 가지고 네. 내 희생, 그렇죠. 내 희생과 진실. 예. 네. 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 예, 네, 진실, 진실. 진실. 그러니까 네. 목사님 두 가지 네. 진실하고 자기 희생 네. 이 관리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튕깁니다. 네. 먼저 자발적으로. 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네. 그런 목회의 철학과 비전으로 네. 목회하셨고. 또 교인들을 잘 관리하셨는데 네. 정말 어떤 교회에 만 명이 만 명이 모인 교회 못지않게 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의 상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30주년을 맞이했는데 네. 교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네. 네. 남은 목회 끝난 날까지 네. 정말 우리 교인들을 정중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목회를 끝을 내고, 예. 낼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목회, 남은 목회에 대한 소신과 또 다짐이었고요. 예. 이제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살인 찐득이라고 하는 찌질 감옷이 거기 물려서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예. 입원을 했는데 나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 병원에 와가지고 예. 말을 못할 정도로 울어. 예. 목사에 대해서 펑펑 울어요. 예. 저도 힘들어서 하나님 그때 정말 그거 무섭더라고요. 예. 생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예. 하나님 내게 참 한 번 더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온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교인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착하고 예. 너무 참 교인들이 저를 잘 따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분은 웃기는 얘기로 양떼 속에 염소가 도로 섞여 있어야 양떼가 예.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예.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가 없는 것 같아. 예.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났고 교인들을 잘 만났고 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예, 특별히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예. 예, 목사님의 간증까지 잘 듣고 예. 이어서 오늘 들었는데 예.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